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오후 수업이어서 브런치를 먹고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압구정 가로수길 쪽에 비파티 셀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아이폰 떨어짐, 오설이 다기스남 이제 막 쓸 수 있음. 아, 오늘 케이스 빼고 왔는데 하필 딱 뺐나 이런다니까. 괜찮아, 뭐 어차피 액정만 깨주면 돼. 어쨌든 그래서 뷰파티 세리에서 브런치를 먹고 좀 넉넉히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막 수업이 빡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특강 한 대고 하나는 그냥 발표 아니면 간단한 수업 한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 때문에 마음이 가볍지가 않네. 저희는 가능한 메뉴 한 개씩 다 해서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이게 그거고, 그거고, 연어고, 네, 그거예요. 이것도 그거고, 이게 미트볼 스튜 같은 그거. 비프 스튜. 네, 비프 스튜라고. 뭐 먹을 건데? 저희는 2차전을 때리러 왔어요. 1층으로. 뭐 먹을 거야? 약간 맛이 강한 거. 맛이 강한 거? 맛이 강한 거. 치킨 먹을까? 아니. 저희는 옥상으로 2차전을 때리러 왔어요. 여기는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미세먼지는 가득하지만 아주 여유로워요. 생각하지 못한 맛이야. 뭐, 아이고 미안. 아! 아이고 미안. 아, 우와. 와, 진심 작거든요. 개새삐. 아씨. 저는 아주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시 수업은 특강으로 바뀌었고 그 4시 반 수업은 예정대로 그냥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늘 발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발표가 끝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머리가 지금 좀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자르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 검정색 머리가 다 나오면 다시 탈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주 아주 고민입니다. 원래 제가 감기가 이번에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독감 주사를 미리 맞았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걸렸으니까 독감 주사 안 맞아도 되겠죠? 진짜 오래 가요 이번에. 엄청 가습기도 틀고 잠도 좀 잘 자고 해도 안 나아지네요. 정 교수님도 저희가 이제 일리노이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또 한동 교수님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또 같이 공부했고 여기 아는 교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수업을 갑니다. 마지막 수업. 물이랑 새콤달콤 샀어요. 아, 피곤하네. 오늘의 제 OOTD를 보여드릴까요? 아, 가방을 안 가지고 왔다. 가방은 이제 강의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아래 수트 세트를 입었어. 괜찮은 거야. 그렇고, 가방은 닥터마틴 가방 들고 오고, 오늘 신발도 닥터마틴 신었거든요. 이렇게 신었는데, 가방은 지금 강의실에 놓고 와서, 강의실에서 가방만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가자, 가자.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좀. 왜 미세먼지, 미세먼지. 보이세요? 흐림과 미세먼지의 조합이에요, 오늘. 오. 여기는 조금 보인다, 하늘이. 가자.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 건지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 건지 신기하네요. 피곤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에서 봐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에 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뜯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는 코스알엑스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제가 좋아하는 프로폴리스 라인들. 이거 아시죠? 프로폴리스 라인들. 토너, 앰플, 크림까지인데 이 크림은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했거든요. 이것도 다 좋은데 저는 최근에는 이 크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퀵으로 온 건데 짜잔! 바로 이 귀여운 백인데 록시땅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받으니까 완전 벌써 크리스마스 된 기분이에요. 제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제가 록시땅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 이번 애들은 진짜 다 선물용으로 좋은 애들이거든요. 아 벌써 크리스마스죠. 패키지 보세요, 패키지.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요렇게에다가 그리고 제가 정말 선물로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던 요겁니다. 얘는 궁금하니까 바로 뜯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진짜 선물 박스 같은 건데 이게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하루하루 뜯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뜯는 거거든요. 아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여기 어디 비누가 들어있는 게 분명해 지금.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선물로 꼭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꼭 뜯고 다 쓰도록 할게요. 아, 너무 뜯고 싶은데? 12월부터 뜯어야겠죠? 짜잔, 제가 새롭게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했어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빵빵 뽁뽁이들과 함께 짠!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애플 펜슬 1세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를 잠깐 썼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거의 새 거였고 넷플릭스 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서 이제 친한 누나한테 중고로 넘기게 됐는데 너무 또 패드가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 활용도 좀 잘해보고 싶고 이번에는. 그래서 좀 프로가 아닌 미니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또 여기가 중요하니까 뜯을 때
얘도 뜯어볼까요? 해도 해도 설레는 이 애플 박스 뜯기. 이렇게 짠. 앞면과 뒷면 역시 이뻐요. 켜볼게요. 짠, 켜졌습니다. 켜지는 동안 애플 펜슬도 꺼내볼게요. 애플 펜슬 짠. 어, 빨리 켜졌네. 홈 버튼, 이게 저는 너무 그리웠어요. 안 쓴 지 좀 오래됐으니까. 한국어. 그리고 제가 이거 보호필름도 미리 구매해놨거든요. 보호필름은 랩시의 종이 질감 필름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프로 쓸 때도 이거 보호필름을 썼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도전해볼게요.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성공적. 그 다음 이 2번 필름을 떼줘요. 짠. 약간 진짜 그 소리가, 종이 소리가 나죠. 저는 이번에는 당분간은 케이스 없이 그냥 들고 다니려고 해요. 좀 가볍고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목적으로 구입한 거여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휴대성 있게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잘해보자. 그럼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브런치도 가먹고 브런치 카페 가서 먹고 가로수길까지 갔다 온 거여가지고 엄청 몸이 피곤한가 봐요. 마지막 수업 때는 거의 그냥 숙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분도 다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얼른 집에서 저녁 간단히 먹고 씻고 오늘은 편집 좀 하다가 잠에 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꼭꼭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굿나잇.